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벡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082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각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젠벡스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젠벡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젠벡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벡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현재, 임상 2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되겠고요. 코스닥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이 나오는 이 실적,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 변동이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1, 2, 3분기 적자가 되겠고요. 202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2분기와 3분기가 흑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기 종목에다가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서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이게 갈리 종목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반드시 여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만약에 흑자로 나온다라고 하면 3년 연속 적자가 나왔지만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실적,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는 이 치매 관련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2상이 진행 중인 거는 2상이 아니죠. 3상이 진행 거는 이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이 췌장암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 여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플러스 이 회사는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다. 자,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바이오로 더 알려진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3분기가 흑자가 나왔는데 여기 2, 3분기가 흑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반도체 쪽에서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젠벡스도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분기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 3상 임상 3상의 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시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반면에 또안 좋은 부분은 이 경영권 분쟁 소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악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투자 환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4분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4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지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젠백스에도 주식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 전화 거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은 뒤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전일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저희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